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를 해보겠습니다.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. 6초방은 남의 나라.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?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.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, 둘, 최대 잃어버리고 나는 뭘 봐라.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. 6초방은 남의 나라.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.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. 윤동주, Легко написанные стихи. За окном в ночном небе тихо шепчет дождь. Комната с татами, чужая страна. Хоть я и знаю, что участь поэта печальна. Если задуматься, то один за другим я потерял всех своих друзей юности. Чего же я хочу? Неужели один я не могу найти свой душевный покой? Как тяжела жизнь!